10강 이제 전재산거래 종합소득세 신고법인데 전재산거래 종합소득세 신고법이라고 돼 있는데 지금 이거 실장님이 잡아주셨어요. 전재산거래 종합소득세 신고법. 일단 지금 우리 조금 수정해야 돼. 지금 이걸 이렇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일단 전자상거래랑 해외 전자상거래는 세법 신고 방법이 틀려요. 그래서 이거를 해외 전자상거래 도로를 바꿔야 되고, 종합소득세는 너무 저기 국소적인 거고, 정확히 말하면 이제 세무라고 표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세무인데 정확히 말하면 이제 뭐가 포함이 돼야 되냐면은 부가세, 종합소득세, 이 두 가지가 돼야 되고요. 신고법 같은 경우는 뭐랄까 신고의 개념보다는 신고 이해가 나을 것 같아요. 이해. 그래서 지금 전재산거래 소득세 신고법이라고 이제 시장님이 잡아주셨는데, 우리는 이렇게 잡으면 안 되고, 전재산거래 세무 신고법이어야 되고, 좀 더 디테일하게 하고 좀 바꾸면요, 해외 전재산거래 부가세 종합소득세의 이해가 돼야 돼요. 그런데 이제 또 우리가 문제는 뭐냐? 그럼 이 테마 하나 가지고도 이렇게 얘기 좀 풀어나갈 수 있는 거. 지금 또 문제가 뭐냐? 오, 김대리도 공부하려고 왔어? 학구적인 자세. 어디에? 그래서 지금 또 되는데, 또 이해가 또 뭐가 돼야 되냐면은, 신고 방법도 이해를 해야 되는데, 또 뭣도 이해를 해야 되냐면은, 이제 경영 쪽. 플러스 경영적인 측면도 같이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할 게 되게 많아. 지금 이것만 가지고도 3시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해야 되나? 그래서 지금 해외 전재산거래 부가세적인 내용도 알아야 되고, 종합소득세 알아야 되고요. 종합소득세는 법인일 경우는 뭘로 바뀌죠? 법인세로 바뀌어야 되겠죠? 그래서 해야 되고. 이해인데, 이 이해가 그냥 이해로 끝나는 게 아니라, 경영적인 측면에서도 이해를 해야 되고, 세무적인 측면에서도 이해가 돼야 돼요. 세무적인 측면에서 이해가 돼야 되고, 회계적인 측면에서도 이해가 되는데, 회계는 경영을 어떤 지원하기 위한 학문이기 때문에 지금 경영으로 지금 통합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경영, 세무, 아니면 경영 측면 빼고 이거를 회계적인 측면으로 얘기해도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하나 이렇게 얘기 나갈 겁니다. 왜 그냥 전재산거래 용어를 못 쓰고 왜 해외 전재산거래로 됐냐면은, 얘랑은요 완전히 틀려요. 이게 왜 완전히 틀리냐면은, 세무적인 측이 뭐야? 이 국세법에, 이제 먼저 국세법 기준을 볼게요. 국세법 이런 거죠. 입국이란 개념을 할게요. 외국에서 입국했다. 그럼 우리가 어디서부터 입국으로 봐야 돼요? 어디서부터? 공항 당연히 입국을 한 거지, 한국도? 그럼 어디서부터 입국으로 봐야 돼요? 비행기가 멈춘 순간부터 입국으로 봐야 될까요? 어디서부터 봐야 될까요? 국경선을 넘어간 순간부터 입국으로 봐야죠. 그냥 그 나라에 들어왔다. 그러니까 그 가이드라인이 정확히 명확해야 돼요. 이 세금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해외에서 물건을 이제 돈을 벌었어요. 그러니까 해외에 있는 법인으로 돈을 버는 걸 가지고 미국 법인한테 세금을 내는 거지 한국 법인한테 세금을 내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게 어느 경계 라인이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그런 것처럼 이제 국세법,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그냥 세금 얘기하는 거, 우리가 생각하는 세금도요, 어디서부터 세금을 부과할 것이냐를 고민을 해야 돼. 어디서부터 세금을 부과할 것이냐. 제가 예를 들어서 아침에 나왔는데 온라인 옥션에서 물건을 팔고 있습니다. 아침에 나온 순간부터 세금을 부과해야 될까? 그건 아니에요. 그럼 나중에 옥션에서 정산 내역 다
떼고 거기서부터 세금을 부과해야 될까? 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국세법에서도 세금의 부과 기준이 어디서부터냐에 대해서 이제 그걸 얘기 나오는데 그걸 전문 용어로 이제 국세법에서 뭐라 하냐? 발생주의 원칙이라고 그래. 발생주의 원칙. 국세법, 그러니까 세금의 부과가 대상이 되는 그 시점은 언제부터냐? 그것을 논하는 게 발생주의, 발생주의. 그럼 발생주의. 그, 뭐, 태아도 그렇잖아요. 태아를 몇 개월까지를 사람으로 봐야 될 것이냐. 이제 그거 가지고도 이제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는 태어나고 나서부터, 저기 뭐야. 그 1년이 지나지만 한 살로 계산하죠. 근데 우리나라 어떡하죠? 태어난 순간부터 한 살이에요. 그러니까 뱃속에 있는 시간도 태아로 보고, 아이로 보고 이제 한 살로 계산해버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태어난 순간부터 이제 나이를 계산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미국 나이 같은 경우는 한국 나이 한 살을 빼면 미국 나이라고 얘기하죠. 그런 것처럼 이제 발생주의도 마찬가지예요. 세금을 부과시키는데 세금이 부과시키는 그 시점이 어디서부터냐라고 얘기인데 국세법에서 얘기하는 발생주의는 거래가 일어난 시점부터를 발생주의 원칙이라고 해요. 거래가 일어난.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옥션에서 상품을 등록했다. 여기서는 세금 부과 기준이 아닙니다. 여기서 딱 올려놨는데 여기서 고객이 구매한 순간부터 이제 그때부터 세금이 부과되는 거예요. 세금이 부과되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고객이 구매를 했다. 그럼 그 순간부터 이제 뭐죠? 그 순간이라면 거기에 이제 하기 위한 뭐 배송 작업을 했다, 배송비를 했다. 그럼 비용으로 나가는 거고. 내가 그걸 하기 위해서 밥을 먹었다. 이것도 비용으로 나가는 거고요. 그걸 하기 위해서 뭐 마케팅을 했다. 그것도 비용 자료로 제출하는 거예요. 그걸 상품을 매입했다. 그럼 매입 자료도 증명하면 되는 거고. 그런 일련은, 그러니까 사무실 운영해서 들어가는 비용은 그렇게 해서 비용이 다 지출이 되는 거예요. 아주 명쾌, 아주 명쾌. 뭐 별다른 거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개인 사업자 사무실을 보내놓고 나가는 모든 비용 같은 경우는 다 맞아요. 근데 제가 뭐 집에 가다가 맥주 한잔 마셔야 될까? 맥주 한잔 마시면 이거 어떻게 돼요? 이건 비용일까요? 이건 상품 거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건 발생주의 원칙하고 전혀 발생주의 기준에 봐서도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전자상거래는 국내 전자상거래의 영역을 벗어난 해외 전자상거래. 해외에서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해외에서부터. 그럼 당연하죠. 해외에서 이제 문제가 해외에서 이제 거래되는데 해외 전자상거래를 한국 전자상거래 기준을 맞춰버리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 제가 이베이에다 상품을 올렸습니다. 그럼 올렸으면 거기서 이베이 수수료가 빠져나가죠. 옥션 뭐 이베이 수수료 빠져나가죠. 페이팔 수수료 빠져나가죠. 옥션은 간단해요. 옥션 수수료 그냥 출력해가지고 제출하면 됩니다. 비용이 나갔죠. 나중에 국세청에서는 그 비용 옥션에다 너 저기 뭐 여기 네 분 계신다면 여기 한 분이 천만 원 듣고 여기 한 분이 천만 원 듣고 여기 수수료 천만 원 냈네. 그러면 이 천만 원이 또 역추적하면은 옥션이 수익이 됐다는 걸 역추적할 수 있어요. 세금 계산서 그런 걸로 모두 다. 근데 해외 같은 경우는 이베이 같은 경우 우리나라 국세법에 적용이 받지 않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 수수료 계산하든 뭐 한다든 이걸 포착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안 해야 되냐? 발생주의 원칙으로 봐서는 해야 돼요. 발생주의 원칙으로 해야 돼요. 한국의 물건을 가지고 해외에다가 올려놨잖아요. 그럼 거기서부터 판매된 내역을 가지고 이베이 수수료 내역도 다 비용 처리해야 되고 페이팔 수수료도 비용 처리해야 되고 거기에 국전수송비도 다 비용 처리해야 돼요. 모두 다. 근데 이제 이슈가 뭐냐면은 이슈가 이제 뭐냐면 당연히 그 원칙으로 해서는 다 맞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베이 셀러들이 세무사랑 계약을 합니다. 세무사 계약하면 이베이 셀러들한테 물어보죠. 뭐 하시는 분이세요? 온라인에서 물건 팔고 있습니다. 어디서 파시는데? 이베이요. 아, 네, 알겠습니다. 제가 옥션 셀러들 많이 거래봐서 알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시냐면요. 세무 신고하실 때 저기 이베이 수수료랑 페이팔 수수료 저기 스크린샷 찍던가 엑셀로 다운받아서 저한테 주세요. 그럼 제가 세무 신고해 드릴게요. 그 세무사님들이 얘기하시는 건요 정확히 정답이에요. 정확히 정답 잘 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가 되기 시작하냐면 이제 얘랑 이제 충돌이 발생합니다. 얘랑 이제 충돌이 발생하죠. 충돌이 뭐가 충돌이 발생하냐면 외환관리법이 충돌이 발생해요. 외환관리법. 외환관리법이 충돌이 발생해요. 이베이는 이베이나 페이팔은 굉장히 특수하게 판매 수수료를 먼저 빼가고 나머지 잔액을 우리한테 줍니다. 예를 들어서 옥션이나 지마켓, 옥션이나 저기 뭐 특히 페이팔 같은 경우는 판매됨과 동시에 우리의 의사에 상관없이 먼저 선취를 해버려 수수료를. 옥션은 우리나라 옥션 같은 경우 뭐 다음 달이라든가 일정 시간 뒤에 수수료 내면 됩니다. 그런데 페이팔 같은 경우는 판매됨과 동시에 저희가 어떤 의사 결정할 필요 없이 그냥 3%를 그냥 떼가 버려요.
페이팔도 솔직히 뭐 다음 달 2월 결제라 돼 있지만은 그거 제대로 신규 셀러들도 어느 셀러도 적용 안 시켜주냐 바로바로 바로 그냥 선결제하는 게 가장 선 됩니다. 그래서 이 수수료가 선결제가 되는 게 지금 현재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원래대로라면 발생주의라면 발생주의 원칙에서 아까 얘기했죠? 페이팔 수수료라든가 이베이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해야 됩니다. 그럼 당연히 그 비용 처리했으니까 비용 처리된 금액은 당연히 매출액에 포함되어 있을까 안 되어 있을까요? 돼 있죠, 돼 있죠. 우리가 신고할 때. 우리 옥션 이렇게 하잖아. 1,000만 원, 100만 원짜리 물건을 판다 그럼 100만 원짜리 파는데 국세청에다 100만 원 판매했습니다. 그 중에서 10만 원은 옥션 수수료 냈고요. 뭐, 한국, 뭐, 페이팔로 뭐, 100만 원짜리 팔았는데 8만 원은 이베이 수수료 냈고요. 7만 원은 뭐, 저기 뭐야, 페이팔 수수료 냈습니다. 이렇게 신고를 합니다. 어, 그렇구나. 알았어, 알았어. 그래서 너 매입자료 얼마야? 90만 원입니다. 그럼 나머지 차액에서 얼마? 딱 매겨버리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100만 원 중에서 아까 8만 원 뭐 수수료 내고 7만 원 수수료 그럼 15만 원 수수료가 냈죠. 그러면 외환 당국에서 외환 당국 이제 관세청이 되겠죠. 관세청이 한국은행이 되겠죠. 그쪽에서는 테라노바코리아 얼마 외화 들어왔나 볼까? 딱 검색해 봤더니 85만 원밖에 안 들어오는 거야. 85만 원밖에 안 들어와 있어요. 기록을 보니까. 야. 니네 해외에다가 수출 100만 원 했다며. 85만 원밖에 안 들어와서 15만 원 어디 갔어요? 여기서 따지는 거야. 외환관리법은 규정이 뭐 이렇게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핵심이 딱 두 가지입니다. 그냥 우리말로 얘기하면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자. 그러니까 그걸 조금 전문용어로 얘기하면요. 외화대금 수취 의무랑 외화대금 지급 의무가 있어요. 외화대금 수취 의무는 내가 수출을 1,000만 불을 했다. 그럼 1,000만 불이라는 돈이 일정 시간이 좀 지나도 되지만 1,000만 불이라는 돈이 반드시 한국에 들어와야 돼요. 이건 저번 강의 때도 한번 얘기한 적 있었을 거예요. 외화대금 지급 의무는 내가 물건을 수입을 했습니다. 그럼 그만큼 돈이 나가줘야 돼요. 그래서 뭐 제가 김대리한테 뭐 100만 불 수입했고 김대리가 저한테 100만 불 수입했다. 서로 간에 수입한 거죠. 그러면 서로 전화해서 야 김대리 야 송금 수수료 아까니까 서로 100만 불 퉁치자. 야 서로 깔끔하잖아. 이러면요 각국의 외환관리법 규정으로 각국 둘 다 처벌받아요. 보통 저기 뭐야 이런 전화 한 통화로 거래지는 이렇게 가지고 나중에 그런 거래가 아니로 저기 돈 송금을 안 했다. 이게 뉴스에서 나오는 외환사범 일당 구속이라는 뉴스 표제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흔히들 말하는 환치기가 되는 거고 환치기가 왜 안 되는지 저번에 말씀드렸죠. 이게 악성적인 어떤 테러 자금으로 쓸 수 있고 음성적인 자금으로도 쓸 수 있어요. 지금 현재 뭐 그 유병헌 계좌 뭐 이병헌 그 가족들 재산이 어떻게 되는 해외 얼마인데 그 얘기 나오잖아요. 다 탈론 소득이에요. 외국으로 나가면 포착이 안 되거든요. 은행 계좌에 한국은행 뭐 국민은 우리은행이나 국민은행 뭐죠? 국세청에서 전화 통화하면 그 내역 보내줍니다. 대신 뭐 영장 같은 거는 뭐 있긴 있어야 되겠죠. 하물며 예전에는 어디지 뭐지 이름이? 아, 또 오라면 기억이 안 나네. 그런 자금을 분석할 수 있는 게 금융감독원인가 있었는데 그것마저도 너무 저기 박근혜 대통령이 국세청 너희들 최대한 세수를 모아봐. 그래서 그 조사 권한까지 국세청한테 줘버렸어요. 너희들이 마음대로 사람들 계좌 뒤질 수 있으면 어느 정도 과정만 거치면 다 뒤져봐. 마음대로. 그래가지고 지금 그렇게 됐는데 지금 현재 다시 얘기하면 이 해외 전자상거래는 이슈를 정확하게 짚고 세무 처리를 해야지 이거를 국내 전자상거래처럼 똑같이 하면 여기서도 외환관리법 충돌이 생기죠. 외환관리법에서 충돌이 생기면 또 여기서 뭐가 문제가 생기면 또 여기서 또 충돌이 같이 생겨요. 대외무역법. 아까 얘기했죠? 실제로 돈 들어온 거는 85만 원밖에 안 돼요. 근데 수출 신고하는 거는 100만 불이에요. 벌써 외환관리법 생겼죠? 또 여기서 얘와 얘가 벌써 충돌이 생기죠. 그 다음에 외환관리법이랑 대외무역법이 또 싱크로가 맞아야 돼. 야, 외화대금이 85만 원 들어왔으면 수출신고도 당연히 85만 원 해야 될 거 아니야? 벌써 거기서 충돌이 생겨. 그럼 대외무역법도 위반 사항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항상 트라이앵글이라고 얘기하는데 외환관리법, 대외무역법, 국세법이 항상 트라이앵글로 삼박자가 맞아야 됩니다. 이게 안 맞으면은 난리가 나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 회원사들 세금계산서 부분도 내부적으로 고민이 굉장히 많았어요. 어떻게 하는 게 정산하는 게 편할 것인가. 그런데 결국에는 가장 오차를 어떻게 줄이고 있냐면 여러분들의 페이팔에 입금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수출신고라고요. 페이팔에 입금되는 걸 기준으로 한국에 들어오는 걸 기준으로 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요. 그러니까 삼박자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현재는 그래서 지금 회원사들한테 지금 기준이 되는 것은 지금 뭐냐면은 이 페이팔 입금액입니다. 그래서 페이팔 입금액을 가지고 수출 신고액을 맞춥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 예를 들어서 뭐 페이팔 입금이 여러 건이 들어왔다.
그러면 한 1200만 원에 들었다. 그러면 1200만 원에 맞춰서 수출 신고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럼 수출 신고를 맞췄으니까 이게 매입, 저게 뭐야. 매출? 매출 자료가 잡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또 저희가 세금 계산서를 끊어드리죠. 상품 공급을 그렇게 했다고? 그럼 깨는 끊어드리는데, 이것도 또한 수출 신고 금액이랑 동일하게 맞춥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외환거래법이랑 대외무역법이랑 국세법이랑 지금 삼위일체가 지금 정확히 맞아야 된다는 것처럼, 페이팔 입금액이랑 수출 신고 금액이랑 세금 계산서 금액이랑 지금 딱 맞습니다. 그럼 당연히 회원사들은 여기에 세금 계산서에 포함되어 있는 부가세 부분, 매입자료에 대한 부가세 부분은 환급받으시면 되는 거고요. 이거는 수익으로 가져가시면 되는 거고요. 대부분 회원사들이 그 수익형 모델이기 때문에 저는 환급받으시면 되는데, 만약에 그 기본형 같은 경우는 저 부가세액은 저한테 다시 돌려주셔야 되는 돈이고요. 그래서 현재는 지금 그렇게 해서 지금 마무리, 저기 뭐야,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금 환급 부분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환급 시, 환급, 이제 세금 부가세 환급, 이제, 아, 환급부터 또 얘기해 볼까요? 잠깐만요. 하나하나씩. 그래가지고 지금 해외 전자상 거래 얘가 얘랑 이렇게 틀리다는 얘기, 얘가 이렇게 틀리다는 거. 이것만 제대로만 이해하시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두 번째. 종합소득세가 아니라 세무라고 얘기했고, 세무가 아니라 부가세랑 종합소득세 이렇게 나눠진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부가세 같은 경우는 현재는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는 6개월에 한 번씩, 법인 같은 경우는 3개월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는데, 조는 1개월이에요. 조가 뭘까요? 뭘 줄임말일까요? 조. 조기 환급. 이게 왜 그런, 왜 이게 지금 뭐냐면은, 부가세 VAT라고 하죠. VAT가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이제 개인 월급장이니까 이게 별 상관이 없어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전자상거에서 10만원, 아니 뭐 11만원짜리 사나, 중고나라에서 10만원짜리 사나, 여러분들은 똑같아요. 솔직히. 똑같은데, 회사는 얘기가 틀려져요. 잠깐만. 다시 얘기해. 여러분들이 중고나라에서 10만원 주고 현금으로 사는 것과, 그 다음에 용산 전자상거에서 11만원 주고 사는 건 어느 게 비싸다고 느껴져요? 11만원이 비싸다고 느껴지죠? 근데 법인은 안 그래요. 법인, 개인 사업자나 일반 기업은 저기 용산 전자상거에서 11만원 주고 사나, 중고나라에서 현금으로 10만원 주고 사나 똑같아요. 어차피 부가세, 그거는 환급받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이 제도가 이제 VAT라고 하는데, VAT가 뭐 각 나라마다 있는데, 이 VAT가 어떤 수출이랑 딱 매치가 돼가지고 제대로 활용하는 나라는 딱 세 개 나라, 지금 크게는 세 개 나라밖에 없어요. 세 개 나라. 이 세 개, 왜냐면 VAT랑 비슷한 건 있어요. 왜냐면 미국의 셀즈 텍스 같은 경우 있어요. 지금 그거는 지금 얘기가 틀리다니, 이건 왜 틀린지 설명해 드릴게요. VAT라는 어떤 이 수출이랑 연관된 수출을 장려하기 위한 어떤 이 부가세 혜택이 정책이 있는 나라가 크게는 세 나라가 있는데, 그 세 나라가 뭐냐면 하나는 한국,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뭘까? 어딜까 이혼대리야? 어딜까? 중국. 또 하나는 일본이에요. 한국은 부가세라고 표현하고, 일본은 소비세라고 표현하고, 중국은 증치세라고 표현하고요. 이게 뭐냐면은, 몰라요. 그냥 뭐 이렇게 뭐 그 세금의 어원에 대해서는 뭐 그거 세무사들이 더 잘 알겠죠. 우리는 이거예요. 이 부가세,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부가세를요, 우리는 환급받을 수 있어요. 수출을 하게 되면은. 현재는 한국 같은 경우는 10%. 중국 같은 경우는 왔다 갔다 해요. 고무줄처럼 왔다 갔다 해요. 한번 3%에서 10%까지 그냥 그때그때마다 왔다 갔다 해요. 올해 너무 수출이 너무 과열됐어요. 솔직히 수입이 너무 최소화됐고. 그러면 그 다음 년들은요, 부가세 이 증치세를 확 다운시켜요. 그래가지고 수출을 죽여요. 살짝. 그래도 외환보유고로 적당히 만드는 정책을 표현한 나라가 중국. 이게 공산주의가 가능하니까 이게 되는 거예요. 일본 같은 경우는 올해 3월 30일까지는, 31일까지는 올해 이게 원래 5%였었어요. 5. 근데 최근에 4월 1일자로 이게 8%로 늘어났어요.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내수를 살리겠다는 얘기인가요? 수출을 살리겠다는 얘기인가요? 수출을 살리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또 이슈가 뭐죠? 내년 10월 달에는, 내년에는 일본의 저 소비세를 어떻게 조정한다고 하죠? 내년에는 또 벌써 발표됐어요, 이미. 8%를
10%로 바꾸겠대요. 이게 우리한테 유리할까요? 불리할까요? 불리했죠. 일본 셀러, 일본, 저기 뭐야, 그, 일본에 있는 셀러들이, 셀러, 뭐, 그냥 장사 온라인 셀러들이, 어? 부가세 환급되네? 나 해외에다 팔아야 되겠다. 이제 이 생각을 점점 하기 시작하는 거야. 전에는 부가세가 뭐 1, 2%만 된다. 아, 관심 없어요. 그냥 내수나 파는 무슨 상관이야. 근데 저기 10%가 되면 수출 장려책, 이건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여기에 따르는 어떤 온라인, 어떤 온라인 시장의 어떤 그런 분위기 같은 거를 정확히 익혀야 돼요. 여기랑 조금 비슷한 거. 세일즈 택스라는 게 있어요. 세일즈 택스. 세일즈 택스라는 게 있는데, 말 그대로 이제 하면 판매세입니다. 판매세. 세일즈 택스라는 게 있는데, 미국은 뭐 50여 개의 연방주가 만들어져서 만들어진 국가죠. 이 주마다 세일즈 택스가 있어요. 이 세일즈 택스가 각 주마다 똑같은 게 아니라 다 틀려요. 뭐 의류에 대한 세일즈 택스, 뭐 어린이용품에 대한 세일즈 택스, 약에 대한 세일즈 택스, 모두 다 틀려요. 그래서 어떤 게 발생하냐면, 또 그 세일즈 택스는 세일즈 택스를 내게 되면 그것을 연방정부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주정부가 가져가요. 주정부가. 예를 들어서 내 물건을 다른 주에다 팔았다. 그럴 때는 사는 사람이 세일즈 택스를 안 내요. 근데 내가 뉴저지에 있는, 뉴저지에 있는 사람이 뉴저지에 물건을 보냈다. 그럼 세일즈 택스를 내요. 그래가지고 미국 이베이 셀러들이 자기 주를 등록합니다. 주소를 등록하죠. 내가 뉴저지다. 그럼 뉴저지인데, 뉴저지에서 뉴저지로 구매자한테 판매한다. 그럼 자동적으로 구매자는 그냥 세일즈 택스가 붙어요. 한 8%, 7%. 그래서 자국 내에서 산, 그러니까 그래서 이베이 셀러들, 이베이 구매, 저도 이베이에서 구매를, 미국에서 구매를 할 때는 이렇게 합니다. 먼저 그, 저기 뭐야, 그 거리 가까운 순으로 정렬을 시킬 수가 있어요. 거리 가까운 정렬을 시키는데, 제가 저희 사무실에 현재 뉴저지에 있죠. 뉴저지에 있는 셀러한테는 절대 안 사요. 왜냐하면 구매할 때 거기다 8%가 붙거든요. 그래서 안 사요. 일부러 주 경계가 다른 뉴욕주에서 사요. 저번에 제가 사진 보여드렸죠. 그 뉴저지 사무실이랑 뉴욕주랑 바로 강남으로 있잖아요. 그럼 강남에서 사는 게 빠르거든요. 뭐하러 뉴저지에서 삽니까? 세일즈 택스 내는데. 또 희한한 문화도 있죠. 뉴저지는 아 그렇대도 이건 안 돼요. 내가 뭐 캘리포니아 주에 있는 사람이 뉴저지 주에서 와서 직접 오프라인에서 산다고 해가지고 세금을 면제해주고, 그건 아니에요. 일단 오프라인은 무조건 그때 바로 세금 매겨지는 거예요. 근데 뉴저지주는 조금 특이하게, 다른 주와 틀리게 옷에 대해서는 세일즈 택스 8%가 면세예요. 무료예요. 세금을 안 매겨요. 근데 바로 옆 동네 뉴욕에 가면은 세일즈 택스 8%를 또 내요. 그러니까 똑같은 랄프로렌 매장에서 티셔츠를 하나 사는데, 뭐 1000불짜리 하나 사서 100만원짜리 사는데, 뉴욕에서는 안 사고 바로 다리 건너가지고 뉴저지의 아울렛 가서 사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뉴저지주 같은 경우는 아울렛 매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뉴저지주 특성이 뭐냐면, 미국 전 지역에서 가장 부촌이에요. 부촌주예요. 1인당 GDP가 가장 높은 주. 그러니까 9월달, 11월달이 되면 미국 동부 지역에 있는 수많은 미국인들이 쇼핑하러, 뭐 한 돈 3,400만 원, 2,300만 원 가지고 쇼핑하러 가족들 다 이끌고 뉴저지 주로 다 와서 쇼핑해서 다시 돌아가요. 그런 문화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세일즈 택스가 지금 어떻게 되는가 그걸 알아야 되는데, 또 이제 이슈가 뭐냐, 이게 왜 한국의 부가세랑 틀리냐. 미국에서 이제 살아보고 미국에서 거기 있어 보니까 미국은 이런 마인드예요. 전 세계가 외국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전 세계가 내 나라라는 개념이에요. 예를 들어서 뉴저지 주에서 뉴욕 주에 있는 내가 아는 사람한테 인터넷 송금하는 거랑 내가 한국에 있는 계좌를 송금하는 거랑 규정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주랑 커뮤니케이션 어떤 절차나 그런 규정해야 되는 그 가이드라인이 다른 나라랑 거래하는 그 가이드라인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수출이라는 개념, 수입이라는 개념이 좀 굉장히 애매모호한 나라가 그 나라예요. 우리나라 같은 수출이랑 수입이라는 개념이 엄격하죠. 그러니까 수출에서는 엄청난 장려책을 펴고 수입에서는 엄청난 이제 어떤 압박을 가하잖아요. 근데 미국은 수출에 대해서 장려책 없어요. 세일즈 택스 절대 환급 안 됩니다.
그런 것도 없을 뿐더러 수출에 대해서 뭐 외환송금 할 때 우리나라처럼 굉장히 까다롭고 외환조사 하겠다 끄떡하면 뭐 외환 이렇게 외화가 이렇게 급등하면 뭐 저기 외환 딜러들 뭐 조사할 때 이런 거 나오는데 미국의 나라는 그런 거 관심도 없어요. 전 세계 내 나라인데 뭐 전 세계 내 소비 시장인데 뭐 이런 마인드예요. 그러다 보니까 외화송금 할 때도 그냥 우리나라 우리 뭐 이렇게 저기 뭐 옆집 뭐 임대료 내는 그런 송금하는 거랑 똑같은 기준으로 송금해요. 그래서 저희도 미국 법인에서 이쪽으로 송금할 때는 저희 한국에서 OTP카드 눌러서 그냥 송금 하면 바로 이쪽으로 바로 들어옵니다. 뭐 사전 승인 거치고 오래 걸리고 이런 거 전혀 없어요. 그래서 뭐 일반적인 거래처럼 저기 뭐 이거 하는데 몇만 불 넘어가면 뭐가 불이익 있다 그런 것도 전혀 없어요. 우리나라도 또 그렇습니다. 저기 해외 계좌에서 어떤 계좌를 돈을 가지고 있다 이거 별도 신고를 해야 되는데 미국 CPA, 미국 회계사에서 어떤 보고를 한다면 미국 계좌든 한국에 있는 계좌든 미국의 계좌든 똑같은 그냥 자산으로 보는 거예요. 약간 그래서 마인드가 약간 글로벌화돼야 될까? 약간 그런 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세일즈 택스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수출에 대한 어떤 지원책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어요. 또 그게 또 반영이 되다 보니까 한국 같은 경우는 수출을 작년에 대신 반대로 수입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한다고 했었잖아요. 미국은 그래서 수입에 대해서는 별로 부정적이지가 않아요. 미국 관세청이 존재하는 이유는 걔네가 뭐냐면 우리나라 국민 건강을 저해하는 물건들을 최대한 걸러내겠어. 담배, 술, 마약류, 폭발류 이런 것들, 약품류. 근데 네가 좀 싸게 들어와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좀 저렴하게 살 수 있어? 뭐 들어와. 우리가 필터링 안 해도 돼. 시장이 너희를, 네가 네 상품이 거지 같으면 시장이 너희를 죽여. 한때 옛날에 바비 인형의 납성분이 나온 적이 있었어요. 정말로 거짓말하고 그 사건 하나 때문에 그 바비사가 마텔사죠. 마텔사가 완전 부도날 뻔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항상 그래. 자유롭게만 행동해. 일단 걸리면 죽어. 세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미국 법인 세금 같은 경우도 뭐 이렇게 딱딱 하는 게 아니라 일단은 모든 자료는 저희가 자료를 해서 일반 개인도 똑같아요. 일반 자료를 만들어서 회계사한테 줍니다. 회계사한테 주면은 회계사가 그래서 세무 보고만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처럼 세금에 사서 이렇게 번호 치고 뭐 전제세금 그런 거 없고 그냥 보고하는 대로 종이로 써요. 종이로 써서 연필로 써서 보고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국세청 미국 IRS에서 심심할 때 이거 문제 있다? 그러면 포착이 됐다? 그러면 그때부터 팔짱 끼고 있어요. 가만히 있어요. 그 포착이 됐을 때 잡아봤자 별거 없을 조금밖에 못 잡으니까 그래서 이걸 천천히 누적시켜놨다가 이게 어느 정도 임계치에 넘어갔을 때 한 방에 잡아서 그 업체를 그냥 부도시켜버려요. 그럼 저희는 세금 계산서나 그런 그 영수증 같은 거 이것을 어떻게 정리를 하냐? 영수증 같은 거 어떻게 정리하냐? 저희가 자주 하는 게 이거죠. 라면 상자 큰 거에다가 편지 봉투 들어가는 것처럼 얘도 구멍을 이렇게 넣어놓습니다. 여기다가 뭐라고 쓰냐면 2014라고 해요. 그러면 회계사한테 어떤 자료를 주냐면 은행 거래 내역을 지금 이런 얘기하는 게 왜 얘기를 하냐면 나중에는 사업하실 때 사업 아이템이 될 수가 있어요. 이 문화를 이해하셔야지만 꼭 해외 나가야지만 해외 전자상거래 할 수 있냐? 아니에요. 기본적인 거 아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하냐 일단 뭐 구매했고 뭐는 보통 이제 체크카드로 많이 사게 되죠. 체크카드면 체크 은행 내역은 계속 보내면 되는 거고 그럼 그 실제 영수증도 조사할 수가 있어요. 그럼 영수증 어떻게 하냐 영수증 구매하고 영수증 받으면 지갑에 넣어놨다가 사무실에 들어오면 여기 우편함 같은 거에다가 그냥 넣는 거예요. 계속 그냥 넣어요. 그럼 연말에 다 끝났다. 연말 이제 2014년 12월 30일이 됐다. 그럼 박스 테이프를 하나 가져옵니다. 박스 테이프 여기를 봉인합니다. 그냥 막아요. 그 다음에 이 박스를 그냥 창고에다 던져놓는 거예요. 2015년 되면 박스 하나 구해가지고 구멍 살짝 내놓는다면 거기다 우편, 각종 영수증 넣어놓는 거예요. 연말에 끝나면 다시 봉인하고 그게 뭐냐 나중에 세무조사 났다 그러면 그것만 까서 딱딱딱딱 정리하면 그냥 모든 게 완벽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거 그렇게 해서는 잘 안 믿죠. 개인 사업자는 그렇게 하니까 간이 세금 계산서 그런 거 좀 믿지 웬만하면 다 전자세금에서 신용카드 어떻게든지 하게 하고 우리나라는 그런 탈세가 많으니까. 근데 미국 가정 같은 경우는 스스로 어떤 자정 활동하는 데가 스스로가 계속 클리어하게 그러니까 개인들도 회계사를 고용해서 계속 집안의 어떤 가정에다 홈택스를 다 하고 있어요. 굉장히 잘 돼 있죠. 그래서 미국은 그런 마인드예요. 그래서 수입 같은 경우 우리나라는 수입을 막기 위해서 관세를 8%, 18%, 20몇 프로, 뭐 술 같은 경우는 50몇 프로 이렇게 되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관세율이 자동차 관세율, 예를 들어서 한미 FTA 체결이 된다고 했었을 때 제가 무슨 생각이냐면 참 잘한다. 저는 반대하는 입장에서 그 당시만 해도요. 우리나라 국익을 위해서는 반대. 전 세계 어떤 글로벌 네트워킹을 봐서는 찬성을 했는데 왜 반대를 했냐면
한국에 있는 차를 미국에서 수출할 때 관세가 면세가 되는 거냐? 실제로 1.7%밖에 안 돼요. 근데 미국에 있는 차가 한국에 들어올 관세율이 그때 10몇 프로, 20몇 프로 그렇게 됐죠. 그거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입장에서 미국 관세율도 당연히 한 17%, 20몇 프로 되는 줄 알고 있는데 실제로 아니 1.7%. 천만 원짜리 하나 파는데 그 저기 뭐야, 17,000원 내는 게 뭐가 아깝습니까? 아니 17,000원. 아 17만 원 내는 게 뭐가 아깝습니까? 그거야.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좀 우리 최근에 발송한 거 봐도 알죠. 모니터가 발송했는데 다 면세 처리 되잖아요. 얘는 왜 그러냐면 얘는 인건비가 워낙 비싸다 보니까 겨우 이거 세금 저기 뭐 백몇십 불, 십몇 불, 그거 내 삼십몇 불 부과시켜서 인건비까지 쓰지 않아요. 특별히 문제가 없으면 다 통과시키는 주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유무역이 활성화되고 우리가 미국이라는 시장을 좀 자신 있게 덤빌 수 있는 이유도 그거예요. 지금 현재. 그래서 미국은 원래 자유무역을 표방을 계속 했었었고 전자상거래의 어떤 무관세를 거의 10년 전부터 주장을 했었습니다. 무조건 해외 전자상거래는 무관세해야 된다. 자유롭게 해야 된다. 왜 여기다 세금을 매겨야 된다. 새로운 세금 만들지 말자. 뭐 이런 걸 계속 주장했었어요. 그 다음에 뭐 미국 소비자들의 어떤 마켓 파워도 굉장히 크고요. 이제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부가세가 현재는 그렇게 되고 있고요. 현재 부가세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저기 뭐야 개인사업자 같은 경우는 6개월에 한 번씩 법인 같은 경우는 3개월 한 번씩입니다. 근데 이제 조기 환급이라는 게 뭐냐면 보세요. 제가 이번 달에 극단적으로 뭐 이베이 셀러 중에서 가장 뭐 많이 판매하는 셀러 뭐 하루에 한 달에 5억 정도 판매합니다. 5억. 5억이라고 한다면은 부가세 환급액이 한 달에만 얼마죠? 5천만 원이에요. 원래대로 개인 사업자가 지금 현재 6개월이라고 해 봤어요. 6개월.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한번 보여 드릴게요. 개인 사업자만 보더라도 현재 이베이 셀러 중에 개인 사업자가 많죠? 이게 자금 유동성 측면이랑 굉장히 이제 관련이 있는 겁니다. 오늘은 세무적인 부분 얘기도 정신없을 것 같아요. 세무신고는 어떻게 하냐면은 뭐 저기 개인사업자 같은 경우는 1분기 같은 경우는 상반기 같은 1월부터 6월까지를 7월 25일 날 세무까지 세무신고를 해야 돼요. 세무신고를 하면 언제 부가세 환급이 되냐면 8월 한 15일 정도에 환급이 돼요. 지금 볼게요. 여기서 한 5억 정도 판매가 된다고 해보겠습니다. 5억에 부가세 10%는 얼마일까요? 5천만 원. 여기 5천만 원, 여기 5천만 원, 5천만 원, 5, 6에 30, 3억이죠? 3억을 언제 준다는 얘기예요? 8월에. 이거 자금 유동성 묶이는 거예요. 그럼 그 얘기 뭐냐면 통장에 잔고가 하나도 없는데요. 뭐가 움직이고 있어요? 근데 죽는 소리 하죠. 돈 없어요. 돈 빌리러 다녀 이거 솔직히. 그럼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건 뭐냐면요. 결국엔 자금 유동성 싸움에서 죽는 거예요. 자금 유동성 싸움에서. 흑자도산이라는 얘기가 뭐냐면 흑자가 나고 있는데 도산이 나는 게 뭐냐면 진짜로 흑자가 안 나는 게 아니라 흑자가 나는데 자금 유동성, 자금 경색이 생겨가지고 죽는 거예요. 그냥. 우리도 피도 그렇잖아요. 피 출혈 많이 하면 그대로 죽잖아요. 피가 생산을 하기는 하래요. 근데 뭐죠? 돌아갈 양만큼 제대로 생산이 안 돼서 그런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 기업에서도 항의를 하겠죠. 야, 니네 이거 이 부가세 제도 때문에 내가 죽겠어. 그러니까, 아,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야, 부가세 조기 환급이라는 제도를 만들자. 부가세 조기 환급이라는 제도를 만듭니다. 부가세 조기 환급 제도라는 거 만듭니다. 너희들 부가세 이렇게 법인은 3개월이니까 좀 낮긴 하지만 개인 같은 6개월이야. 이거 홀드까지 시켜버리면 너희들 다 죽을 수가 있으니까 자금 경색 생겨 죽을 수 있으니까 내가 부가세 조기 환급 제도라는 걸 만들어줄게. 대상은 딱 전국에 딱 두 종류밖에 안 돼. 모두 다 하면 우리가 업무가 국세청 일이 많아서 절대 안 돼. 딱 이 두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만 부가세 환급해줄게. 이게 뭐냐면 PC방 하나 차리려면 얼마나 들까요? PC방 하나 차리려면 PC 한 100대 정도 된다. 3억 정도 들어야 되겠죠? 그쪽에 좀 관심 있으신 분. PC방 위에서 100대라고 한 3억 정도 해볼게요. 3억 했습니다. 겨우겨우 했어요. 근데 수익이 그 다음날부터 바로 들어오나요? 그거 아니에요. 근데 3억 하면서 인테리어도 하죠. 컴퓨터도 사죠. 그럼 부가세 그 환급 받을 수 있죠, 당연히? 부가세 환급을 받는데, 왜냐면 매출 매입으로 해가지고 부가세를 환급받거나 돌려받거나 내거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매출이 훨씬 많다. 그럼 부가세를 내야 될까요? 받아야 될까요? 매입은 이만큼 했는데 매출은 이만큼 했어요. 그럼 부가세를 내야 될까요? 받아야 될까요? 매출이 많으니까 내야죠.
근데 정반대로 매출은 요만큼인데 매입을 이만큼 했어요. 그럼 부가세를 내야 될까요? 받아야 될까요? 그럴 땐 받아야죠. 매입이 매출보다 많으면 부가세를 환급받아요. 일반 내수 거래에서는. 지금 다시 해볼게요. 일반적인 내수에서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보세요. 매출이 100만 원이에요. 아, 저기 매출이 110만 원 나왔습니다. 나왔고 매입이 11만 원이 나왔어요. 110만 원은 세금이 얼마가 포함되어 있죠? 10만 원이겠죠? 여기는 세금이 얼마? 만 원. 10%니까 만 원. 그럼 여기서 이걸 빼는 거예요. 빼면 얼마가 되죠? 10에서 2를 빼면 9. 9만 원 세금 내는 거예요. 그런데 정반대로 제가 매입을 110만 원을 했어요. 뭐에서 뭐를 뺐냐? 매출, 정확히 매출, 아, 좀 안 보이게 이쪽에 써야 되겠다. 좀 지울까요? 세금은 어떻게 내는 거냐면, 부가세 환급이라는 건 어떻게 되냐면, 매출 세액에서 매입 세액을 뺀 것을 내거나 받습니다. 매출이 일어난 세금 계산서 있죠? 매출 세금 계산서, 여기에 잠깐 매출이 했죠? 매출이 세금이 10만 원이다. 매입 세금에 포함된 세금이 1만 원이다. 그럼 10에서 1을 빼면 얼마죠? 9. 그래서 9만 원 내야 되는 거예요, 정부에다가. 정반대로, 이번 달은 제가 창업을 했어요, 창업. 창업, 이제 PC방을 창업을 해서 100대짜리를. 그래서 매입을 3억 원어치 했어요. 그러니까 매입 세액은 얼마일까요? 대충? 3천만 원 정도 되겠죠, 3천만 원. 아, 실수. 여기 매입 세액이 마이너스 3천만 원이 됩니다. 제가 창업한 이 순간에 매출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직 손님도 한 명도 안 쓰니까 매출은 없죠? 그럼 당연히 여긴 뭐가 돼요? 0이 되죠. 0에서 마이너스 3천 하면 얼마죠? 마이너스 3천. 그럼 환급 받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데, 이제 웃기는 게 뭐냐면, 저희가 이제 모니터를 판다고 해볼게요, 모니터. 모니터를 1억 천만 원 해볼게요. 1억 천만 원어치를 판매했습니다. 1억 천만 원어치. 매입을 8천만 원어치. 그렇지, 매입세. 8천만 원어치 매입을 해가지고 제가 해외에다가 1억 천만 원어치를 수출을 했어요. 이게 원래 내수라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1억 천만, 8천, 이것도 8,800이라 할게요. 8,800. 이게 내수라면 원래 어떡하죠? 여기 세금이 얼마 포함되어 있죠? 천만 원이 포함되어 있죠. 여기는 800이 포함되어 있죠. 천에서 800 빼면 얼마죠? 200만 원. 그래서 얘는 세금 내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수출은 어떻게 되냐면, 수출은 이렇게 써 있어요. 수출 상품은, 부가세법에 수출 상품은 영세율을 적용한다라고 써 있어요. 수출 상품은 여기가 0이다라고 써 있어요. 그냥 0, 0이다. 어떻게 되죠? 0 마이너스 8천 원, 800은 뭐죠? 800만 원 부가세 환급 받는 거예요. 그럼 얘가 이 제품을 다 수출을 했다고 하면은 이건 계속 늘어나면 늘어서 다 환급 받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이런 경우는. 해외에다가 1억 1천만 원어치 판매했는데, 1억 1천만 원어치를 판매를 했는데, 매입을요, 2억 2천을 매입했어요. 부가세를 얼마 환급 받을까요? 100% 수출입니다. 100% 수출. 1억 1천만 원을 수출을 했고요. 그 달에 매입은 2억 2천을 했어요. 부가세를 얼마 환급 받을까요? 똑같은 이치예요. 1억 천이든 2억 천이든 30만 원이든 50만 원이든 관심 없습니다. 이거 0이에요, 그냥. 여기 2억 2천에 세금 얼마죠? 2천만 원이죠. 마이너스 2천만 원. 0에서 마이너스 2천만 원이니까 세금 얼마 환급받아요? 2천만 원 환급. 그래서 이 논리 때문에 그냥 환급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경우 발생할 수 있나요, 없나요? 있죠. 그러면 그럼 얘는 어떻게 되나요? 나머지는 다음 달에 나가겠죠. 다음 달에는 그럼 어떻게 되죠? 다음 달에는 이게 2월이 되면 1억 1천만 원치가 2월이 된다. 그럼 여기 매출세액이 이쪽이 매출 1억 1천인데 매입을 한 게 있을까 없을까요? 0이죠. 그러니까 부가세 환급받을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부가세를 다음 때는 환급받냐 이번 때는 환급받냐 그 차이가 있는 것 뿐이지 이 돈에 따르면 그냥 다 환급받을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보통 이제 그 자금 유동성 측면도 이제 이것도 고려를 해야 되는데 이제 조금 이제 자금 이제 부가세 부분에서 자금 유동성 측면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부가세 측면에서 이거 좀 다 정리 좀 해드렸다. 우리 셀러들 같은 경우는 현재 어떻게 하는 게 좋냐면은 예를 들어서 한번 볼까요? 1일에 매입한 게 부가세 환급을 빨리 받을까요? 30일에 매입한 게 부가세 환급을 빨리 받을까요?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매입한 것을 2월 25일까지 신고하면요. 3월 15일 아니에요. 조기 현금 빨리 해줘요. 3월 5일 정도에 환급해줘요. 그러니까 1월 1일에 매입하는 게 좋을까요? 1월 30일 날 매입하는 게 좋을까요? 매입할 때는 30일날 매입하는 게 더 빠르죠. 1일날 매입한 거는 부가세 환급 되기까지 날짜로 계산하면 거의 65일 동안 부가세 홀드가 되는데 30일날 매입한 건 어떻게 되죠? 한 36일 정도? 여기 이날 하루, 그 다음에 2월달에 한 달, 그 다음에 3월달에 5일 하니까 36일 정도가 자금이 홀드가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뭐냐면은 딱 봐가지고 이번 달이 저기 뭐야 그 한 30일 정도 됐다. 근데 내가 한 10일 정도, 10일에서 15일 정도 구매할 게 있다 그럴 때는요. 빨리 그냥 지금 구매하는 게 부가세 환급이 더 빨리 받을 수가 있어요. 그걸 먼저 진행을 하는 게 좋다 이거죠. 그래가지고 30일 같은 경우는 웬만한 매입은 미리 하고 한 15일, 16일 정도 된다고 한다면은 조금 월말에 늦게 하는 게 부가세 환급 자금 유동성 측면에서 또 좋을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가급적이면 월말에 구매를 최대한 많이 이끌어 놓는 게 자금 유동성 측면에서 좋습니다. 이게 습관이 돼야지 나중에 보세요. 나중에 별거 아닌 것 같죠? 나중에 이거 가지고 움직여요. 지금 하나, 좀 제가 이따 해야 되겠다. 상품 전략. 제가 이따 설명 좀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현재 마감일이 2월 며칠이죠? 2월 25일인데요. 2월 25일이 마감인데, 세금 계산은 언제부터 부가세 자료는 언제부터 정리를 마감할 수 있게 최대한 빨리 마감하면 언제 마감시킬 수 있을까? 최대한 빨리 마감하면 30일날 자정 11시 59분에 누가 세금 계산서 바라면 어떻게 해요? 가장 빨리 하면 며칠 날 할 수 있을까? 며칠 날 가장 빨리 하면 빨리 하면 언제 할 수 있냐면요. 2월 25일까지가 세무신고가 마감 기간인데 이걸 가장 빨리 할 때가 언제냐면은 빨리 하면 언제까지 할 수 있냐?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 김대리야. 2월 11일까지 할 수 있어요. 왜냐면 1월 1일부터 잘 보세요. 이게 나중에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오늘 좀 경영적인 얘기 좀 깊게 들어서 좀 졸립 따라도 그냥 들으세요. 회원사들 할 때는 100% 중요해요. 100%. 잘 들으세요. 재채기가 나와서.
이제 봅시다. 조금 디테일한 얘기가 들어갈 거니까 좀 보시고, 회원사분들도요, 야, 내 정도 규모에서 뭐 이 정도까지 신경 써야 되나 라는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절대 그 생각하지 마시고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잘 들으세요. 먼저 세금 계산, 전자세금 계산서는요, 전자세금 계산서는 뭐 1일부터 30일까지 이 거래가 발생했잖아요. 이 전자세금 계산서는 30일까지 꼭 발행해야 되는 게 아니라 다음 달 며칠까지 발행해야 되죠? 10일까지. 그래가지고 저희 회사도 매월 10일까지 정신없는 거예요. 세금에서 전달 거 다 그때 발행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30일날 거래가 일어나, 왜냐면 보세요. 어떤 업체는 거래인데 하루에만, 한 달에만 수십 번 거래가 돼서 그것을 그 건별로 세금에서 발행하면 안 되니까 서로 퉁치자. 얼마로 정산해서 하죠. 왜냐면 중간에 환불도 있고 뭐 교환도 있고 그럴지 모르니까. 그래서 세계 카메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합니다. 하루에도 매일 주문하죠. 매일 주문하니까 하루하루에서 세금에서 발행하는 게 아니라, 왜냐면 그 중간에 교환도 있고 반품도 있을지 모르니까 1일부터 30일까지 딱 하고 나서 30일자로 퉁쳐서 세금 계산서 딱 발행하는 거, 사진 기자재로. 그 대신 그 상세 내역 같은 경우는 첨부 파일로 해서 다 들어가겠죠?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30일까지 거래된 것을 언제까지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야 되냐, 상대방한테 발행을 해야 되냐, 그 다음 달 반드시 10일 전에는 발행해야 돼요. 10일 전에. 그래서 얘가, 제가 예를 들어서 세금 계산서를 발행한 걸 다 발행해줬어요, 남들한테. 근데 제가 받아야 될 게 있죠. 9일 날이 됐다고 해가지고 10일 날 안심하면 안 된다니까. 갑자기 10일 날 뭐가 날라올 수도 있어요. 10일 날. 그런데 11일 날 날라오면 될까 안 될까요? 왜 안 될까요? 부가세법 위반이에요. 거래가 발생한 날로부터 무조건 10일 안에, 10영업일 안에 세금에서 발행하게 돼 있는데 어떡하죠? 5월 이제 뭐 이렇게 넘어, 저기 뭐야, 그 현재 1월 1일부터 이렇게 되는데 2월 1일 거를 세금 계산을 뭐 2월 11일에 발행했다. 이건 찬성인데 1월 30일 거를 뭐 2월 15일에 발행했다. 이건 벌써 10일이 넘어갔잖아요. 이건 바로 벌금이에요, 벌금. 이게 그러니까 각 기업 그때만의 룰이에요, 룰.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카드를 사용했다. 카드 전표는 그냥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다운을 받으면 되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세계 PNC처럼 저에게 현금을 주고 거래한 업체들은 그 업체가 세금에서 보내줄 때까지는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보통은 부가세 정리를 진짜 빨리 하고 싶다, 빨리 하고 싶다고 한다면 언제부터 하면 되냐면, 한 2월, 이제 1월 기준으로 해보겠습니다. 2월 한 7일부터 카드 전표 이미 픽스되어 있는 것들, 전자세금 계산서 말고요. 픽스되어 있는 것들 다 받고, 그 다음에 종이 세금 계산서 와야 될 것들 웬만하면 받고, 근데 종이 세금 계산서 요즘에 거래하는 나라 거의 회사가 없죠. 왜냐면 저희 회사도 지금 다 전자세금 계산서 의무 대상이라서 다 그걸로 발행하고 있어요. 옛날에 종이 세금 계산서 계속 전화해서 받았어요. 팩스로 보내주세요. 그거하고 뭐 동대문에서 세금 계산서 파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서로.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거 없어졌고요. 세금 계산서는 발행하는 사람, 받는 사람 고유 다 식별번호, 전자세금은 고유의 식별번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에서는 발행했으면 한쪽에서는 또 하나가 또 조회가 돼야 돼요, 서로 간에. 한쪽에서 매출이면 한쪽에서 당연히 매입이 되겠죠. 그래서 국세청에서는 그 전산절만 쫙 돌려보는 거예요. 맞네, 이런 식으로. 다시 얘기하면 2월 10일까지는 전자세금 계산서가 날라오니까 보통 2월 8일부터는 카드로 산 것들, 카드 전표 같은 거 다 출력해놓고 2월 10일까지는 그런 거 다 준비해놓습니다. 준비해놓고 나서 전자세금 계산서 온 것들은 어떻게, 그걸 출력해야 될까요? 말해야 될까요? 전자세금 계산서 온 건요, 출력 안 해도 돼요. 왜냐면, 전자세금, 우리가, 저희 회사는 이세로 쓰고 있죠? 이세로 아이디랑 비밀번호를 세무사한테 알려주면 세무사가 알아서 들어서 조회하면 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냐? 9일까지 카드 전표나 그런 것을 다 정리해가지고, 9일날 우체국 택배로, 세무사한테 택배로 보내면, 다음날 10일이면 받겠죠? 그럼 그 다음날 11일이면, 세무사 그 담당 여직원이 전자세금에서 온 거 다 받고 오프라인 그 종이 출력과 예를 들어서 카드전표가 다 출력한 거 있죠? 그거 보면 그거죠. 다 이제 입력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만약 그 예를 들어서 뭐 그쪽도 바쁘겠지만 우리가 피자 한 판 보내가지고 아 저 김 과장님 좀 빨리 좀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피자 한 판 먹었으니까 먹은 만큼 일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날 자정 세서라도 그날까지 다 마무리 지었어요. 그러면 그 마무리되면 바로 세무사 사무실에 바로 전자로 바로 전송해버려요. 대신 그 실물 자료는 누가 주냐? 세무사 사무실에서 계속 이제 보관해 주는 거예요. 저희 기장료가 이제 그런 비용도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바로 전송한다. 그럼 2월 11일 날 전송한 사람과 업체와 2월 25일 날 마감일 날 접수한 업체랑 누구부터 처리할까요? 부가세를? 11일 날 접수한 사람부터 처리해요.
근데 저희가 저희 회사 솔직히 얘기하면 솔직히 항상 23일 날, 5일 날 마감에 맞춰서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항상 그 담당 그 세무사 여직원한테 미안하다, 미안하다, 미안하다 했는데 한 몇 개월, 예전에 한 2, 3개월 정도는 저희가 좀 널널해가지고 여유가 있어서 야, 부가세를 한번 빨리 해보자. 그래가지고 저희가 12일 만에 딱 마무리 한번 접었더니 부가세 환급액이 원래 계획대로는 3월 5일 날 들어와야 되는데 부가세 환급액이 19일 날 입금이 됐어요. 19일 날. 그래가지고 지금 여러분 회원사들한테 지금 말씀드리는 게 지금 뭐냐면은 부가세 환급을 좀 빨리 받아야 되겠다. 그러면 정말 부가세 부분이 너무 지금 경이 압박이 된다. 그러면 웬만하면 구매를 월 초에 있던 거를 그 전달 30일 날 최대한 맞추시고 그다음 지금 얘기했던 카드 전배나 그런 것을 최대한 그 전에 해가지고 세무사 사무실에 9일까지는 다 보내세요. 그다음에 기장하신 분은 없을 거예요. 그 정도 규모 됐는데 기장하면 그쪽에서 그다음에 그 담당 여직원 기장료 10만, 11만 원, 12만 원.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88만 원 되고 있죠. 그거 아까워지면서 그 여직원한테 피자 한 판 사주면요. 그 여직원 기분 좋아서 우리 회사 거부터 처리해줘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돈이 그만큼 빨리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19일 정도 들어간다. 2월 19일 정도, 아 19일 정도도 아니에요. 더 일찍 들어왔는데 16일인가? 이거 뭐죠? 결국에는 30일 날 구매한 게 16일 날 부가세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그럼 며칠 만에 들어온 거죠? 17일 만에 들어온 거예요, 이거. 이건 대박이에요, 이건. 16일 만에 들어왔구나. 이건 대박이에요. 그러니까 부가세가 별로 이렇게 개의치 않다. 뭐 그 정도 유동성 상관없다. 원래 하던 대로 하시면 되는 거고. 근데 내야 될 게 많다. 내야 될 게 많을 때는 빨리 내는 게 좋아요? 늦게 내는 게 좋아요? 내야 될 게 많은 상태에서 부가세 조기 환급 신청할까 안 할까요? 절대 안 하지. 누가 신청합니까? 조기 말 그대로 환급인데. 환급 받을 게 없고 내야 될 게 더 많은 사람은 접수부터도 안 받아요. 안 받을 국세청에서. 세무서에서 조기 환급 신청을 봤더니 오버가 되는 거예요. 더 내야 될 게. 그럴 때는 접수 자체도 안 돼요. 그럴 때 기업한테 전화해요. 사장님, 부가세 내셔야 될 게 더 많아요. 왜 이렇게 내수 거래 많으냐 하셨어요. 이건 이번에 조기 환급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 나와요. 왜냐면 환급 받을 게 없는데 뭐로 그렇게 합니까? 원래 조기 환급의 목적성을 달성하지 못했잖아요. 그럼 환급 받을 거는 먼저 신청하고 나중에 환급 저기 부가세 낼 거 나중에 신청하는데 또 그건 또 안 돼요. 하려면 월 단위로 딱딱 끊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이제 좀 더 업그레이드 되게 좀 해보겠습니다. 좀 더 업그레이드 되게. 종합소득세 얘기 들었구나. 종합소득세, 그러니까 이제 법인세. 이거랑 같이 해서 좀 이거 응용 버전 하나 설명해 드릴게요. 법인은 법인세고 종합소득세는 이제 개인 사업자들은 종합소득세인데 이거는 부가세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그 회사 매출액이 얼마야? 이거 얘기할 때는 비용이랑 연관될까요? 매출이랑 연관될까요? 매출. 매출은 부가세랑 연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가세액만, 부가세 그 증명서 이름을 뭐냐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서라는 게 있어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 지금 몇 분이나 됐나요? 끊어야 되나요? 계속해도 되죠? 연달아서 이것만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럼 한 2, 30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서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홈택스에서 뗄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응용보전 또 있구나. 아, 이거 자금 정부자금, 정책자금까지 같이 오늘 설명해 드릴게요. 어차피 같이 끝날 수 있어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인 걸 떼보면요. 예를 들어서 이 회사 1월부터 6월까지 매출을 얼마나 올렸나 볼까? 그러면 어떻게 확인하면 되냐면 그 회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서 떼오라면 바로 볼 수 있어요. 그럼 거기 부가세 얼마나 냈고 환급받았고 매출이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 보면 아 매출이 얼마구나. 이렇게 딱딱 나옵니다. 근데 뭐 3개월, 보통 이제 3개월 단위로 세무 신고하는 사람은 그런데 조기 연금 신고하는 사람들은 더 자세히 나오겠죠. 월 단위로 또 나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이 부가가치세는 수익하고는 관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수익하고는 관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수익하고는 관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하고는요, 그 회사 수익하고는 어떤 관련도 없어요. 생각해보세요. 제가 게임 만드는 회사예요. 매출 500억 나왔어요. 매입한 건 있을까요, 없을까요? 뭐, 컴퓨터 몇 대 샀다고 해볼게요. 컴퓨터 20억 원어치 샀어요.
480억이 그 회사 수익인가요? 어림도 없죠? 어림도 없어요. 왜? 게임에서는 뭐 어떤 게 많이 들어가요? 비용. 개발비가 보통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죠. 인건비가 한 500억이요. 그럼 그 다음에 적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서 같은 경우는 부가세를, 매출이 얼마냐? 매입이 얼마냐? 부가세 환급받았냐? 뭐였냐? 그러니까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부가세 과세표준 증명서를 떼보면 항상 마이너스예요. 그것만 보는 거예요. 그것만. 수익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그냥 매출만 확인할 뿐이지 어떤 것도 확인할 수가 없어요. 수익은 언제 가야지 알 수 있죠? 연말이 돼야지 갈 수 있죠. 그럼 이제 그래서 그 부가세, 부가가치세에 대한 VAT에 관련된 세금이 부가가치세입니다. 매입과 매출 차액으로 해서 환급해주고, 환급해주고, 받을 건 받고. 그래서 부가세를 많이 냈다고 해서 잘하는 게 아니라 수출인 업체가 부가세를 많이 냈다면 그럼 수출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부가세를 마이너스가 된 과세표준 증명서가 있고 플러스가 된 과세표준 증명서 그건 상관없어요. 대신 매출이 얼마냐는 분석할 수 있는 자료는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종합소득세는 뭐냐? 종합소득세, 법인세 똑같은 개념이죠. 야, 니네가 이제 게임 회사잖아. 매출이 500억 났잖아. 그래, 매입 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 보니까 네 컴퓨터 산 게 한 20억 샀어. 이제 여기에 연말에, 연말 이제 12월 31일이 넘어가죠. 넘어가고 나서 야, 테라노마 코리아, 너 게임 회사지? 작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각종 비용 쓴 거 다 가져와. 뭐 법인 리스 차량비도 나갈 거고, 유류비도 나갈 거고, 관리비도 나갈 거고, 임대료도 나갈 거고, 뭐도 나갈 거고, 각종 비용, 인건비도 나갈 거고, 뭐 다 나가겠죠. 이걸 다 빼는 거, 이제 다 빼보는 거예요. 그냥 순이익이 일단 아까 500억에서, 매출 500억 나왔으니까 20억 매입했죠. 그 480억 중에서 인건비 빼고, 뭐 빼고, 다 빼는 거예요, 이제. 계속. 그랬더니 뭐 10억이 나왔어요. 그 10억을 이제 그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은 10억을 보고 그 10억 그러니까 세금의 부과 대상이 되는 그걸 보고 과세 표준 금액이라고 그래. 과세 표준 금액. 과세. 세금을 부과시키는 표준액이라는 얘기예요. 과세 표준액. 그래서 이 과세 표준액을 가지고 세금을 때립니다. 법인 같은 경우는 2억까지는 10%예요. 2억이 초과되는 거는 20%예요. 어떻게 따지냐? 뭐 3억이다. 3억이라면 3억이 초과 2억이 초과됐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20%를 때리는 게 아니라 이건 어떻게 구성돼 있죠? 2억 플러스 1억이 돼 있죠. 2억까지는 10%만 매깁니다. 그럼 2천만 원이죠? 이 초과된 1억에 대해서는 20% 매겨요. 그럼 여기도 2천만 원인 거예요. 그럼 총 얼마 내는 거죠? 내가 순수익이, 회사 순이익이 3억이 났다. 그럼 세금 얼마 내는 거죠? 4천 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순이익이, 우리 회사 순이익이 4억이다. 그럼 세금 얼마 낼까요? 대충 계산하면? 배고파? 6천. 왜냐면 4는 2 더하기 2가 되잖아요. 2억에 10%니까 2천만 원. 2억에 20%니까 4천만 원. 합해서 6천만 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법인에서 이런 걸 많이 해요. 6억이 생겼어요. 6억이 생겼는데 6억이 이제 순이익이 났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 순이익이 나는 거는 1년이 끝나야 될까요? 안 끝나야 될까요? 다 이것저것 계산해봐야 되니까. 끝나야 되겠죠? 끝난 다음에는 자료를 번복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어떻게 전년도 자료를 뒤집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이제 여러분들도 다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법인은 이걸 재무제표 관리라고 하는데 법인은요. 재무제표 관리를 할 때는 그 다음에 1월달, 2월달 때 관리하는 게 아니라 11월달에 가재무제표를 세무사랑 협조를 해가지고 가재무제표를 한번 뽑아봐요. 세무사님, 그때는 이거는 원래 세무사 계약에 포함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럴 때는 이제 세무사님이랑 그 여직원한테 또 맛있는 거 친절하게 뭐 치킨이나 피자 좀 주는 거예요. 그럼 그쪽에서 한 3-4일 동안 가 재무제표를 뽑아봅니다. 2011년 뭐 작년이라면 2013년도 11월까지 한번 떼보는 거예요. 딱딱딱 떼봤더니 사장님 큰일 났어요. 이번에 매출액이 순이익이요 20%예요. 회사는 이제 법인도 그렇고 개인사업자도 그렇고 이 순이익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순이익률이 적자가 날 수도 있고요.
1%가 날 수도 있고요. 2%가 날 수도 있고 3%가 날 수도 있고 5%가 날 수도 있고 7%, 8%, 10%, 20%, 30%, 40%가 날 수 있어요. 뭐 40%, 50%는 옛날에 벤처기업 불 때 벤처기업은 그렇게 터졌는데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고 이런 거 있잖아요. 매년 3월달, 4월달 되면은 우리나라 대기업들 1,000원어치 팔아가지고 90원 벌었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이게 그거예요. 90원 벌었다 뭐죠? 수익률 9%라는 얘기예요. 매출 1조 올리면은 9% 90원 벌었다는 얘기예요. 그거 사람들한테 뭐 몇 프로 벌었다 이렇게 설명하니까 사람들이 어려워하니까 예를 들어서 1,000원어치 팔았을 때 90원이 대기업이 수익으로 가져갔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순이익률이 무조건 높으면 좋을까요? 낮으면 좋을까요? 순이익률이 그래요. 한 7% 정도 7% 정도 저도 회사를 운영해보니까 7% 이상이 되면은 기업 평가에서는 거의 그래도 A등급 정도는 갑니다. B등급, BB+에서 A등급까지는 가요. 그러니까 이 미만이 되면 6%다. 이제 한 5%다, 3%다, 1%다. 만약 1%, 3% 때는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뭐 수익이 거의 안 났다는 얘기잖아요. 마이너스는 뭐 얘기할, 이건 결손이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치명타예요. 5%는 그다지 관심 없다. 근데 7% 됐다? 회사 경영 잘하고 있구나. 이렇게 판단이 되는 거예요. 근데 11월 달까지, 이제 봅시다. 11월 달까지 가결산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내부적으로. 비용도 넣어보고. 왜냐면 매달 나가는 비용이 12월 달에도 균일할 것 같다. 12월 달에 특별히 돈 쓸 거 없다. 딱 그렇게 해서 11월 달로 그냥 11월로 끊어봤더니 순이익률이 20%가 나온 거예요. 참고로 20%랑 7%는 기업 평가 등급에서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냥 잘하셨네요는 할지 모르겠는데 평가 등급에서는 별 차이가 없어요. 근데 이거 문제가 뭐죠? 순이익이 많으니까 당연히 세금 많이 낼까요? 안 낼까요? 내요, 이제는.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야. 내야 되는 거야. 그래서 기업에서는 어제 어떻게 하냐? 보세요. 1억만 추가할 때마다 2천만 원씩 날아가는 거예요. 1억이 순이익이 커질 때마다. 그럴 때 어떡하죠? 1억 쓰는 게 낫죠. 그냥. 1억 써가지고 뭐 이렇게 시설을 매입을 한다든가. 아니면 직원들 뭐 이렇게 포상금을 줘버린다든가. 이게 훨씬 나아요. 2천만 원 날아가느니. 직원들 포상금 이건 비용으로 빼버릴 수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연말에는 보통 이런 걸 가결산 해가지고 이거 좀 오버다 싶으면 연말에 어떡하냐? 물건을 더 구입하거나 시설 투자를 그때 많이 해요. 시설 투자를 많이 해서 원래는 예를 들어서 뭐 공사 등급 같은 경우는 원래 착공할 때 몇 프로 주고 뭘 때 얼마 주고 뭘 때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게 안 하고 야 건설업체 사정 와봐. 야 내가 일시납으로 해줄게. 좀 깎아줘. 당연히 좋아하겠죠? 해주는데 그 목적이 뭐냐면 이거 낮추려고. 그래가지고 이것을 잘해놔야지만 저거를 제대로 마무리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계속 수시로 체크를 해야 돼요. 그럼 이제 볼게요. 우리가 매달 한 번씩 하는 거, 3개월에 한 번씩 하는 거는 종합소득세인가요? 아니면 부가세인가요? 부가세라고 그랬죠? 부가세는 매출 매입이랑 관련된 것만 부가세예요. 한번 볼게요. 특히 매출은 어차피 저기 김대리 나 휴지 좀 갖다 줄래? 매출은 아 괜찮아 그냥 하셔도 됩니다. 매출 매입을 따지는 건데 직원 급여 아니면 직원들 회식비 이건 부가세 환급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당연히. 왜? 왜 없어요? 영업을 유지하기 위해서 들어간 거지 직접적인 상품은 아니잖아요. 아니면 정말 그 자산으로 된 어떤 시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식당에서 우리 뭐 직원들끼리 회식해서 긁었다. 거기에 뭐 부가세가 7만 원 포함되어 있다. 이거 환급 못 받아요. 이제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달 영수증을 정리해서 보내줍니다. 이제 세무사한테 이제 매달 이제 조기 환급 받는다는 전제 이제 계속 보내줍니다. 그러면 거기에 보낼 때 이제 매월 이런 방법이 있어요. 1월 달부터 2, 3, 4, 뭐 쭉쭉쭉쭉쭉 12. 부가세만 이렇게 쫙쫙쫙 보고하고 1월 달에 1년간의 비용 저기 뭐야
1년간의 비용 영수증을 제출하는 게 편할까요? 부가세 할 때, 부가세 자료 보낼 때 비용도 같이 보내는 거야. 비용 자료도. 여기에 통해 어떤 것도 낼 거 없겠죠? 어떤 게 편할까요? 이거는 부가세고, 이거는 부가세랑 부가세랑 비용 저기 부가세 자료랑 비용 자료를 다 같이 보내는 거예요. 어떤 게 장단이 있을까요? 솔직히 업무로 봐서는 비용 자료 귀찮으니까 아니 보내는데 부가세 이렇게 그 상품 구매한 거 매출 세금에서 매입 세금 그것만 딱 보내주면 일이 편하긴 합니다. 근데 거기에 직원들 급여 내요, 관리비 내요, 뭐 내요, 각종 내역 다 보내요. 그러면 저기 격리하는 담당자가 힘들까 안 힘들까요? 힘들죠. 솔직히 그렇다고 이 비용을 뭐 지금 뭐 정산 받고 그런 것도 전혀 아닌데.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건요. 같이 신고해요. 같이 신고하는 게 좋아요. 왜냐면은 12월 1월 달에 작년 3월 달 거 자료 찾고 2월 달 거 자료 찾으려면 그거 못 찾아요, 절대로. 그러니까 세무사에서 이걸 다 또 보관해 줍니다. 보관해 주면 그냥 보관해 주는 게 아니라 또 거기에 관련 기장 프로그램에서 다 일일이 다 넣어요. 업체별로. 지금 현재 기장 프로그램 우리 뭐 쓰고 있죠? 더존 거 쓰고 있죠? 더존 저기 뭐야? 그 프로그램 뭐지? 더존 뭐 이렇게 세무 프로그램 있는데 일반 개인 회원사들 개인 저기 뭐야 그 개인 그 개인 사업자 회원사들이 야 기장료 11만 원씩 내면은 걔네 겨우 세금 보고해주고 부가세 환급받는 게 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래서 테라노버 코리아라고 그러면 테라노버 코리아 그 더존 그 저기 뭐야 그 텍스 프로그램에 테라노버 코리아라는 계정을 만들고 나서. 부가세 내용 그걸 다 넣고 또 여기에 뭐 가스 영수증 그걸 또 다 그 항목별로 구분을 합니다. 이건 뭐고 이건 뭐고 이건 이렇게 되고 딱딱딱 구분해서 그걸 계정별로 또 다 넣어요. 이걸 뭐 이렇게 그 광열비다 운송비다 뭐다 매달 넣어줍니다. 매달 넣어줘요. 다 입력해요. 그러니까 그 영수증만 보도 이게 어느 계정 항목으로 넣어야 될지 계정 항목으로 추가를 해야 될지 그다음 그 프로그램도 라이센스에 대해서 또 얼마 비용을 또 사야 되거든요. 그 비용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게 월간 기장료예요. 11만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자꾸 깎으려고 그러면은 세무사는 안 돼. 세무사는 부가세 신고만 하는 데가 아니니까. 그럼 이걸 딱딱딱딱딱딱 해놓는다. 그럼 이제 그걸 가지고 부가세 자료는 우리가 분기마다 미리 해놨으니까 부가세는 아주 명쾌하게 끝납니다. 명쾌하게. 그래서 부가세 자료나 어떡하죠? 부가세 자료를 이제 하는데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기 1월부터 3월까지를 결산이라는 거랍니다. 결산. 야 테라노바 코리아. 테라노버 그리야 1월부터 3월달까지 작년에 했던 거 한번 뒤집어 엎어봐야 돼. 다 한번 체크해보자. 부가세 자료는 너희들 분기별로 했으니까 조기 환급했으니까 다 됐는데 비용 자료 한번 보자. 그럼 비용에 대해서 딱딱딱딱 제출하는 거죠. 그럼 비용을 제출했더니 아 너희 그래서 순이익이 얼마 나왔네. 그래서 세금 얼마 내. 그래서 세금을 5월달까지 내라.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마무리가 짓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산을 빨리 하면은 1월달에가 될 수가 있고 늦게 하면 3월달에가 될 수 있어요. 그다음에 결산을 하게 되면 이걸 국세청에 보고가 되게 되고 그게 1, 2개월 지나면 우리나라 이제 기업 신용 평가 시스템에 각 정보가 쫙 분산이 되는 거예요. 이제 뭐 퍼지듯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경영 전략을 짤 때는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어서 보겠습니다. 2월 15일이 됐는데 그 회사 재무제표가 필요해요. 개인 사업자도 재무제표가 있죠. 재무제표 필요한데 그 회사가 아직 결산이 안 됐어요. 그러면은 올해 2월 15일이다. 그러면은 2014년도 재무제표를 가지고 그 회사를 평가할까요? 2012년도 재무제표를 가지고 평가할까요? 12년도. 13년도 아직 안 나왔으니까. 이 얘기가 뭐냐면요. 올해 2014년도니까 2013년도 재무제표가 2012년도 재무제표보다 성과가 좋을 때 는 빨리 결산하는 게 좋을까요? 천천히 결산하는 게 좋을까요? 2014년도 성과가 대충 봐도 성과가 2012년보다 훨씬 좋아요. 그럴 때는 결산을 빨리 하는 게 좋을까요? 늦게 하는 게 좋을까요? 빨리 하는 게 좋죠. 빨리 해가지고 빨리 활용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2014년도 결산이
2012년도보다 안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천천히, 천천히. 그래서 예전에 저희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27억에서 매출액 27억에서 47억으로 뛴 적이 있었어요. 그때의 히스토리를 알려드릴게요. 저희가 지금 현재 어떻게 되냐면 작년에는 저희가 직판매를 거의 안 해, 직수출을 거의 안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 매출액이 27억, 지금 이게 2011년도, 2012년도, 2013년도가 38억으로 이제 줄었어요. 2017년도에서 47억으로 뛰었을 때 있죠. 이때는요, 이미 한 9월달, 10월달부터 이미 알아요. 작년 매출액 이미 돌파했다는 거. 당연히 알겠죠. 왜냐면 47억이면은 벌써 6개월, 6월만 지나면 벌써 매출을 돌파했잖아요. 이때는 알아요. 그럼 어떡하죠? 어떻게 했냐? 그때 어떻게 했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11월 달 일단 가격산 미리 해봤습니다. 그때 당연한 거예요. 가격산 해보고 수익률을 조정하기 시작했어요. 아까 지금 여기 얘기했던 게 다 저희 회사 얘기예요. 수익률이 너무 높았어요. 너무 높았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 각종 업체에다 월간 그 여신주기 같은 거 뭐 90일짜리 여신주기가 있다. 뭐 있다 그러면은 그 여신주기를 90일 뒤에, 60일 뒤에 줘도 되는데 저에게 미리 지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미리 지급해 줄게. 그 다음에 매입해야 될거 있으면은 12월 말에 먼저 선 매입을 해버리게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수익률을 조정해서, 그래서 7.4% 정도로 조정해가지고 그 다음 해는 저희가 은행 신용등급이 몇 등급이었냐면 BBB 뿌리 나왔어요. BBB 뿌리. A클래스부터는 중견기업 이상 때문에 매출이 한 1000억 이상 때. 일반 저희 정도 규모에서 BBB 뿌리면 최고 등급이에요. 근데 웬만한 은행에서는 오, 등급 되게 좋으시네, 이렇게 평가가 나오는 등급이에요. 그렇게 됐는데 47억에서 38억으로 떨어진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이미 알았어요. 작년 11월달, 12월달 정도에 아, 조금 부족하겠다 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올해는 결산을 빨리 했을까요? 천천히 했을까요? 천천히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27억에서 47억 됐을 때는 11월달에 일단 가격산 해가지고 수익률을 조정하고 1월달에 비용을 미리, 그때는 저희가 어떻게 했냐면 비용 자료를 안 냈었어요. 그래서 12월 달에 비용 자료를, 1월부터 12월까지 비용 자료 다 내놓고 만반의 준비해 놓은 거, 빨리 결산 치르려고. 그러죠. 부가세 자료 같은 경우도 아까 최대한 빨리 하면 언제까지 부가세 자료 마무리 지을 수 있다 했죠? 11일에 마무리 지을 수 있다 했죠? 그래서 1월 12일경에 부가세 자료까지 마무리 지은 거예요. 그거 가지고 이제 그러면 이제 세무사가 저희 그렇게 결산을 하려면은 1월 달에 결산하려니까 힘들까요? 싫어할까요? 좋아할까요? 1월달에 결산을 하니까 업체 저기 세무사 사무실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좋아하지. 왜 좋아할까요? 일반적인 기업들이 2월달에 와가지고 자료 막 던져주는 거야. 그 모든 기업들이 2월달에 이제 분비는 시간인데 저희는 미리 갖다 주는 거야. 미리 마무리 짓자고. 여직원들이 한가할 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유가 있는 거야. 세무사 사무실도 좋아하죠. 그래가지고 1월 25일경에 결산을 마무리 지었어요. 결산을 마무리 지어가지고 바로 정부 시스템에 올리죠. 그러니까 2월 초부터는 그 시스템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 평가를 그거 가지고 받으니까 그 해부터 다음 해까지 계속 좋은 평가 등급 계속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그것을 평가 등급을 재산으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계속 활용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서 무보라든가 신보라든가 중소기업진흥공단이나 은행이라든가 어떤 정부 사업이라든가 신청하면 계속 등급이 좋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올해는 반성하고 있습니다. 반성해가지고 올해는 제 결산을 3월, 2월 말일날 정도 했었어요. 말일날 했었는데, 그래서 올해는 매출액이 올라갈 수 있는 게 지금 뭐냐면 1분기만 해도 벌써 14억에다 2분기가 아마 19억 정도 아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6월달까지가 작년 매출액이 돌파해요, 바로. 근데 3, 4분기 때 보통 매출액이 더 1분기보다 보통 두세 배 정도 되는 거 봐서는 올해 매출액은 작년 매출액 한 두세 배 이상은 아마 올라갈 것 같다는 지금 생각이 듭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전략 같은 경우도 이걸 이렇게 활용을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정부 자금 활용 과정 한번 볼까요? 정부 자금 활용 과정. 이거 이제 뭐 어저께 저기 한 2주 전에 미팅했던 그 업체한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이것만 하면 끝나요. 중간에 그냥 끊어서 1부, 2부로 해서 나눠서 하세요. 끊어야 되나요? 그래서 정부 이제 그 정부 정책 자금 한번 설명해 볼까요? 정부 정책 자금. 창업 자금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볼게요. 창업 자금.
저도 처음에 오해를 했던 게 뭐냐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창업자금의 대상이 누가 되냐가 다 좀 봐. 집중해. 어차피 아는 내용이긴 해, 다. 창업자금에 대해서 이제 좀 오해가 있었는데, 제가 이제 뭐였었냐면, 창업이라는 거는, 제가 이제 정부 정책자금 모를 때는 창업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사무실 임대하기 그 직전 그런 상태 있잖아요. 그걸 창업이라고 봤었어요. 그래서 그런 거에 필요한 자금이나 그 시점에 필요한 그런 것들, 사업이 어느 정도 2, 3개월 이렇게 그 랜딩이 됐을 때, 이제 시작을 했을 때 그때 필요한 자금이 아니라 완전 처음 시작할 때 그 창업을 위한 자금을 신청하는 자금인 줄 알았어요.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니에요. 그런 자금이 필요하다 가지고 정부 정책을 받으러 가면요, 100% 다 거절이에요. 100% 다 거절이에요. 창업이라는 것은요, 창업이라는 기준이 서로 간에 틀려요. 먼저 신용보증기금, 이제 두 개 기금만 얘기해 볼게요. 신용보증기금, 창업자금, 창업기업, 창업자금. 이거는 뭐냐면 신용보증기금에서는 사업자 등록일로부터 3년이에요. 2년 9개월이 됐잖아요. 그럼 저 어떤 자금을 신청할까요? 뭐 운전자금 신청할까요? 신성장 자금 신청이 될까요? 그럼 그 중에서 딱 한마디 합니다. 창업자금으로 가세요. 딱 이렇게 해요.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진흥공단 같은 경우는 사업자 등록일로부터 5년입니다. 조금 더 유연해요. 참고로 자금 규모는 신용보증기금이 10배입니다. 한 10배, 한 20배 됩니다. 여기 한 400조 돌린다면 여기는 한 20조 돌려요. 그런데 또 여기서도 이렇게 돼 있는데, 사업자 등록일부터 이렇게 돼 있는데, 정확히 말하면 이건 이제 규정 아니에요. 여기서 이제 그쪽에서 이제 실제로 벌어지는 그냥 그겁니다. 실제로는 그쪽에서 자금을 집행해 주는 건 어디서부터 오냐면, 부가세 과세표준 증명서를 보통은 또 줄여서 뭐라냐면 과표증명이라고 그래요. 과표증명. 과표증명서가 발급된 날로부터 3년. 과표증명서, 첫 과표증명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과표증명서는 아니라 첫 부가세 신고를 했다는 얘기잖아요. 첫 과표증명서가 발급된 날로부터 5년을 창업기업으로 봅니다. 그래서 내가 사업자 등록을 냈다. 아직 과표증명서 나오려면 뭐 짧게는 뭐 3개월, 길게는 뭐 6개월 그랬는데, 그 사이 동안은 정부 자금 못 받아요. 결론은.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정부 이 정책 자금을 신청하려고 하면은, 또 신보에서 3년짜리가 또 이상이 되는 것도, 이것도 나중에 또 다 시간 되면 또 강의해 드릴게요. 이게 어떤 또 차이가 있는지. 이게 돼야 되는데, 정말 긴급하게 이 자금이 너무, 그러니까 창업 시작할 때부터 돈 많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이거 과세표준 증명서가 되려면,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개인사업자 같은 경우는 몇 개월 뒤에, 일반적인 내수라고 얘기해 볼게요. 1월 1일 날 창업을 했습니다. 1월 1일 날 창업을 했어요. 그럼 언제 세무 신고한다고 그랬죠? 부가세 신고를 7월 25일 날 하죠. 그럼 부가세 뭐 내야 될지 뭐 안 내야 될지 그 결정된 게 8월 한 중순 정도에 결정됩니다. 부가세 과세표준 증명서를요, 8월 15일 이후에나 출력할 수 있어요. 홈택스에서. 1월 1일 날 창업했는데 8월 15일 날 에서야 저걸 출력해서 신보에 가져가서 자금 신청할 수 있어요. 너무 최악이죠, 이거는. 이렇게 되면 안 되죠. 그래서 보통 이제 그 이 창업을 할 때, 창업하신 분들 정부 정책 자금 신청할 때 제가 속성으로 도와드리는 게 뭐냐면, 먼저 참고할 사항, 먼저 과표증명은요, 과세표준 증명서죠, 부가세 과세표준 과표증명은 발급받는 법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이것처럼 홈택스에 가서 8월 15일 날 세무신고하고 이제 국세청 시스템에 다 전산 등록이 완전히 끝난 상태에서 이제 홈택스에서 무료로 출력하는 방법이 있고,
세무사한테 다 내잖아. 그럼 세무사가 아 사장님 저기 뭐야 그 사장님 세금 얼마 환급될 것 같아 얼마 낼 것 같습니다. 이 증명서에 세무사 확인 필이 찍힌 게 있어요. 그걸 떼게 되면 예를 들어서 7월 25일까지 접수해야 된다. 그럼 7월 25일까지 마감해야 된다. 그럼 7월 25일날 마감했어요? 그래서 세무사가 다 정리가 끝난 거예요, 직원이. 그래서 세무사 직원이 딱 찍힌 그 과세표준 증명서 있습니다. 그게 홈택스에서 발급받는 과세표준 증명서랑 동일한 효력을 가져요. 대신 세무사의 직인이 안 찍힌 거는 효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근데 보세요. 우리 이베이 셀러들이 어떻게 되나? 이베이 셀러들의 상품은 뭐죠? 수출이죠. 수출은 조기환급을 신청할 수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신기록 하나 말씀드려볼게요. 지금 여기 혹시 모르겠지만 김범수 사장님 케이스. 어떻게 했냐? 이거 완전 속성이에요. 완전 속성. 히스토리만 얘기해 볼게요. 12월 15일 날 창업. 사업자 등록증 냈습니다. 냈어요? 1월 1일 날 판매 시작했습니다. 1월 1일 날 판매 시작하고 1월 31일까지 그냥 판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파냐면 수익 안 거두고 고가 제품을 그냥 강제로 판 거예요. 그냥.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래서 이때 1,300만 원 정도를 매출이 나왔어요. 1,300만 원 정도 매출이 나왔고 어떻게 했냐? 아까 얘기한 거 봤죠? 부가세 저기 어떻게 신고하는지 얘기했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 올 게 없어요. 아, 올 게 저희한테밖에 없어요. 왜냐면 B2B몰에서 샀으니까. 저희가 어떻게 했냐? 2월 1일 날 김범수 사장님 것부터 먼저 송금 저기 전송해 버리는 거예요. 우리한테밖에 세금계산서 발행할 기업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보내는 거죠. 그건 더 이상 올 게 없고, 그 다음에 자기 카드 전표는 그 자기가 출력해서 저기 31일 날 다 해가지고 2월 1일 날 바로 갖다 준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부가세 신청이, 조기 환급 신청이 언제 마무리 될 수 있었죠? 2월 한 2, 3일 날 마무리가 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바로 그냥 접수해 버리는 거예요. 왜냐면 더 이상 세금에서 올 게 없으니까. 바로 그날 접수해 버리니까, 왜냐면 기록도 얼마 안 남았어요. 카드 전표 한 10몇 개. 대신 비용자를 여기 넣었을까 안 넣었을까요? 안 넣었어요. 왜냐면 세무사 바빠 죽겠으니까. 그 여직원 최대한 빨리 해야 되니까. 그래서 2월 3일인가에 세무처리 다 마무리 졌어요. 그냥. 해가지고 하니까 당연히 세무사 직인이 찍힌 저기 과표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바로 받아가지고 그 과표증명서를 가지고 어디 갔죠? 신보를 갔죠? 신보를 가져갈 때 어떻게 했냐? 수출면장 여러 장, 사업자 등록증, 과표증명서 3개 가지고 상담하는 거예요. 창업자금 신청을 왔습니다. 일단 기준은 맞죠? 과표증명서 가져왔어요. 그러나 어떻게 가져왔는지 물어봤더니 수출을 했거든요. 수출했으니까 조기환급 신청 대상이 되기도 했고, 그 다음에 세무사 직인필 찍혔으니까 전혀 공무세상에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데 또 문제가 뭐냐면 2월 달에 설날이 껴있죠? 설날이 껴있는 데다가 이 회사가 수출기업은 정부 정책자금을 신청할 때 우선기업, 우선순위에요. 우대 순서가 올라가요. 그래가지고 정확히 며칠 만에 자금이 나왔냐면은 얼마나 더라? 2월 2월 14일인가? 자금이 3천만 원이 나왔어요. 이건 진짜 속성 중에 최고 속성이에요. 정말 속성. 앞뒤 상황 다 아는 분들. 그래가지고 이렇게도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아냐 모르냐만 가지고도 벌써 어떻게 운영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런 것을 다 판단할 수가 있어요. 잠시만요. 제가 지금 미팅 중입니다. 지금 미팅 중입니다. 그래서 이렇게도 활용할 수 있고, 아까 재무제표도 어떻게 결산 처리를 하냐. 결산 같은 경우도 11월 달 정도는 가결산을 이미 해보셔가지고 내년 전략을 짜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꼭 그 세무처리 같은 경우는 뭐 대출을 받아도, 이런 창업자금 이것도 대출이죠? 대출 받으면 그것도 다 세무사한테 보고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것을 다 처리를 하는 거죠.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거 마지막. 이제 그냥 여담이에요. 어떤 모 셀러가 수익률 관리는 잘했어요. 7점 몇 프로가 나왔어요. 문제가 뭐냐면,
자금이 3천만 원의 대출을 받 이렇게 들어왔는데 이 대출받은 그 자료를 대출받았던 사실을 세무사가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안 준 거예요. 자금이 그만큼 늘어났다는 걸 저기 세무사한테 보고를 안 한 거예요. 뭐 별거 있겠어. 그랬더니 자금이 들어온 건 없고 나간 것만 집계가 되는 거예요. 창업할 때 2천만 원 정도 창업했다고 갖고 그래가지고 3천만 원 되면 5천만 원 자본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되냐면 3천만 원 들어온 건 안 보여요. 쓴 거는 4천만 원이에요. 다시 얘기해 볼게요. 원래 사업할 때 어떻게 뭐 됐냐. 내 돈 뭐 2천만 원 가지고 내 2천만 원. 대출 받은 건지 정부 자금 받은 건 3천만 원. 이게 둘 다 반영이 되고 내가 그래서 올해 뭐 집기 같은 거 사고 뭐 이것 사고 해서 2,100만 원어치 샀다. 그럼 현재는 이 회사의 자산이 얼마 남은 거냐면 2,900만 원이 현재 남은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가 누구냐? 최태원 사장을 얘기하는 거야 지금. 이 사람이 3천만 원 대출 받은 거를 접수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이 사람이 통장 그 처음 시작할 때 2천만 원 있었는데 그 해에 구매한 게 2,100만 원이네. 이것저것 집기 산 게. 그럼 100만 원 구매 어떻게 하냐? 신용카드 것도 구매하면 이거는 여신이 이렇게 연장되는 것 뿐이잖아. 구매할 수 있어. 이 논리는 돼요. 이걸 보고 뭐라고 하냐? 수익률은 7% 나왔어요. 이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이걸 보고 뭐라고 할까요? 이걸 보고 뭐라고 할까요? 자본 잠식. 이건 뭐냐면 그럼 결국에 마이너스 100만 원이잖아요. 자본 부분에 마이너스 100만 원으로 나와요. 100만 원으로. 이건 뭐죠? 이 회사한테 아무리 대출하면 이 회사한테 남을 게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회사 자산이 10억이에요. 그럼 내가 1억 대출해 준다 한들 해도 10억이 저 9억은 남는다는 얘기예요. 그냥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는데 수익률이 남으면 뭐 합니까? 이미 현재 거품밖에 없는데. 그럴 때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법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법인 예를 들어서 뭐 저 같은 경우도 회사에서 수익이 났죠. 수익이 뭐 1억이 났다. 그걸 가지고 배당이라는 거예요. 주주한테 다 나눠줘야 돼. 원래는 삼성도 그렇고 대우도 그렇고 모든 기업들이 마찬가지예요. 수익이 났으면 주주들한테 나눠줄 권리가 있는데 주주가 그걸 다 안 가져가요. 주식 배당을 안 해요. 순이익이 5천억이 났다. 그 5천억에 대해서 주식 주주들이 5천억을 가져갈까요? 보면은 어떻게 하냐면 보통 10분의 1에서 20분의 1 아니면 기껏해야 한 5억 10억만 배당해서 가져가요. 5억 10억에서 그 나눠주면 기껏 배당 금액이 3,600원 뭐 13,000원 15,000원 2만원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근데 그 주식을 많이 저기 그 순이익을 더 배당을 하라고 결정하는 것도 주주인데 주주가 스스로 배당하지 말재요. 왜 그러냐면 순이익을 다음 연도에 넘겨가지고 자산을 천천히 늘리려고 그래요. 자산이 점점 늘으면 기업의 점점 규모가 커지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여러분들이 재무제표를 결산하게 된다면 여러 가지 수치값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수치는 첫 번째는 순이익률, 두 번째는 자산. 자산 부분이 전년도보다 계속 증가해야 돼. 조금씩 조금씩이라도. 그것만 해주면 됩니다. 거기서 좀 더 플러스하게 된다면은 한번 볼까요? 제가 컴퓨터를 200만 원 주고 샀습니다. 200만 원 샀으면 그거는 부가세를 매입으로 해가지고 부가세를 환급받는 게 나을까요? 자산 처리하는 게 나을까요? 그거는 기업의 상황에 따라서 결정하시면 돼요. 부가세 같은 경우 부가세 처리해버리게 되면 부가세 환급받으니까 자금 유동성에 도움이 되죠. 그 대신 자산이 쌓일까 안 쌓일까? 안 쌓여요. 근데 자산 처리를 하게 되면 자산 처리의 또 단점이 뭐죠? 자산 처리를 하게 되면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을 매년 또 해줘야 돼요. 컴퓨터 같은 경우 5년 쓴다 그러면 20%씩 계속 자산을 또 깎아주는 것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자동차 같은 경우 2천만 원짜리 뭐 그랜저를 샀다. 뭐 그런 게 있나? 3천만 원짜리 그랜저 샀다. 그럼 그것만 끝나는 게 아니라 또 그 감가상각을 계속 시켜줘야 돼요. 뭐 자동차는 뭐 한 7년 정도 쓴다. 그럼 7년 단위로 7분의 1로 나눠서 딱 해줘야 돼. 그러니까 자산이 무조건 늘어나기도 하지만은 또 자산이 스스로가 계속 점점 없어지기도 해요. 녹아서. 그래서 그런 것을 또 계산하려면 너무 힘들잖아요. 솔직히 그럼 세무사가 이거 뭐죠? 자동차입니다. 그럼 자동차 이거 몇 년씩이세요? 이렇게 물어봐요. 왜 그러냐면 감가상각 시키려고. 그럼 감가상각인데 너무 힘드니까 이 국세법에서는 기준이 하나 있습니다. 그 현재 지금 정확히 이건 제가 틀릴 수 있어요? 100만 원인가? 100만 원 미만의 제품들 같은 경우는 자산 처리 안 하고 그냥
매입 처리해가지고 부가세 환급 받아도 된다는 규정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웬만한 귀찮은 건 다 부가세 환급 처리하는. 옛날에 이런 경우도 있었었죠. 컴퓨터를 부품을 따로따로 사서 제가 직접 조립해서 해가지고 세무사한테 전화해서 이거 자산 처리해 주세요 했더니 그쪽에서 노라고는 왜 그런가 했더니 100만 원 미만이라서요. 이거 하시면 더 귀찮아져요, 솔직히. 그래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뭐 저기 뭐 세무에 관련된 내용인데 내용이 좀 많이 더 길어졌죠.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